각질 제거 해보겠습니다. 먼저 손등이랑 팔목에다가 붙여주시고요. 손 마디마디 사이에도 이제 쌓인 각질이 있기 때문에 잘 비벼서 각질 제거를 먼저 해주시겠습니다. 그다음에 각질이 나오면 밑으로 좀 털어서 각질을 제거를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마사지 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. 핫타올로 먼저 닦아내겠습니다. 각질 제거를 하시고 나서 핫타올로 닦아내시고 그다음에 마사지 크림으로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. 마찬가지 이제 사이사이에도 각질 제거를 했기 때문에 손 마디사이랑 사이사이 각질 제거까지 일단 다 닦아주시고 이 마사지 크림을 팔이랑 손등에 도포해 주시고요. 일단은 다 마사지 크림을 발라주세요.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부분, 이 림프선인데 이 부분을 뼈가 아니라 가운데 부분을 눌러주시면서 혀를 풀어주시면 되고요. 이 안쪽에도 엄지손으로 돌려가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. 그다음 검지랑 엄지를 이용해서 여기 뒷부분을 쭉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고 마디마디를 손끝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반대손을 이용해서 엄지의 이 마디 부분으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지압해 주시면 좀 시원합니다.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좀 스트레칭 해 주시면서 같이 팔까지 스트레칭 해 주시고요. 돌려서 이렇게 한번 더. 손가락 그 새끼손을 여기다 끼우시고 엄지손으로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. 다시 돌려서 이제 마사지가 거의 끝날 때쯤에 한 번씩 다시 한번 쓸어주시면서 끝에를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.